롯데 호텔 제가 드리는 롤케이크입니다. 바닐라하고 녹차 정말 맛있거든. 이거 참 안에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을 방법이 없죠. 그런 얘기지. 안녕하십니까, 제프킴입니다. 예전 천호식품 회장님 김영식 회장님에게 식사를 초대받아서 지금 롯데호텔로 왔습니다. 지금은 세자녀 출산지원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너무 좋아서 저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롯데호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도어맨 했었습니다. 도어맨.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 참 처음에 롯데호텔도 진짜 몇 년 만에 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 혼자 있는 게 좋겠어? 같이 있는 게 좋겠어? 혼자 있는 거 한 말씀 하시고 나머지 같이 또 같이 예.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좋아하는 우리 김태용 대표하고 부산 롯데호텔 43층에서 중국가에서 조금 비싼 요리 먹었습니다. 오늘 돈은 누가 내느냐? 아이고, 돈도 없는 김태용이가 내려 하는 거 내지 말아서 제가 냈어요. 자, 여기는 어딘가니 부산 롯데호텔 43층입니다. 이게 지금 멀리 보이는 거는 영도가 보이고 모든 데 부산 경치가 그냥 다 보이죠.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다들 힘든다 힘든다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잘 될까요? 안 될 때는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1등을 못하지만 2등을 할 수 있죠. 예. 잘 되는 업종 따라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정말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덜 간절히 원해서 그렇습니다. 더 깊이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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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용 대표가 지금 지금 비디오를 찍는 바람에 얼굴 안 놉니다. 오늘 기분 좋아서 제가 좀 비싼 로또 호텔 중국을 한번 쏘습니다. 왜 쏘느냐? 이분들은 너무나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열정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밥을 사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마인드 말고 긍정 마인드.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죠. 이분이 배 대표. 네, 새별부두 배 새별입니다. 정 대표.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우리 정 대표는 미국의 아마존에 딱 올려서 아마존에다 물건 팔지. 이게는 박 팀장. 야, 우리 네이버에 뭐 협력체지, 그지? 네이버. 맞습니다. 오케이, 협력체고. 네. 지금까지 김영식 세자녀 출산지원자들 김영식이면 제가 술을 좀 많이 먹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열흘 만나면 항상 또 갈 때 집에 뭔가 또 갖고 가야지. 아내에게 이거는 롯데 호텔 제가 드리는 롤케이크입니다. 바닐라하고 녹차 정말 맛있거든.
이게 참 안에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 어. 하나씩 가져가시게 맞죠? 선물. 네,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정대표 네. 배달서고 없이 집에 갖다 주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팀장은 지금 뭐 없는데. 아, 이거 자 김 대표. 아,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디 넣었지? 네. 넣었나? 앨범 넣은 거? 어, 여기 봤습니다. 어, 그래? 네, 들어봐요. 네. 자, 마스크 쓰고 앨범 가야지. 어? 회장님 가시면 보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무지 기도란 무지.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 좋아요 그냥. 무슨 거 다 눌렀어? 아 그 대체. 예. 들어오십시오. 조심히 들어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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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이버에 실전 카페 있죠. 거기에 최근에 이거를 그대로 올리니까 반응들이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실전 카페 올렸어요. 반응들이 괜찮아서 제가 용기를 좀 얻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국가 부도에다 너무 대놓고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종남 주식에? 아니 저는 사실은 성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공격적인 투자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약간 지키는 걸로 좀 하는 편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나는 망하든 오르든 내 수입은 똑같이 크니까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런 중개인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마지막에 돈 버는 사람은 와 과연 굉장히 니는 네. 안정적인 스타일이다. 의외로 저는 네.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이에요. 나는 사실 의외로 좀 공격적이거든. 그러니까 재개발에 투자를 했던 것도 나는 어린 생각에 그냥 그 진짜 이거를 헌 집을 사야지 새 집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재개발 투자하는 건 형님 공격적인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약간 그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공격적이지. 그거는 사실은 재개발은 좀 리스크가 있지. 잘 된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리스크가 있는 데가 많아. 어느 시점에 잘... 들어갔느냐. 그렇지. 그리고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성이 안 나온 데는 나중에 자기 분담금을 내는 수도 있어. 지금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시세가 과연 2년 뒤에 네가 청약을 받아가지고 34평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과연 지금 7, 8억일 때 받는 것보다 2년 뒤에 10억일 때 받는 게 뭐가 더 이익인지를 생각 한번 해봐라. 과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게 이한테 실익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2년을 놓친다는 거지. 2년에서 4년 정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청약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된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거기에 그 아파트에 꽂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아, 삼.